시민에게 힘이 되는 JBC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혁신기술 인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수업 대전환을 이끌 2030 교실 구축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대거 확대합니다. 광주광역시 부구가 전국 유일하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나주시는 매주 토요일 목사거울시장서 캠프닉 파티 즐겨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완도군이 제6회 섬의 날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무안군이 무안 전통시장 황토골 야시장을 성황리에 개장했습니다. 담양군의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순군이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 시상식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흥군은 군청 민원실을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소단장했습니다. 장흥군이 계약 심사로 상반기 예산을 16억 원 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진군이 여름방학 대학생 공직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암군이 혁신시책으로 내년까지 지적공부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도 우수 사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두 건이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진 올해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역 자율개정 중 시도 자율개정 7건, 시군구 자율개정 13건 등 총 20건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전남도는 시도 부분의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과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선정돼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두 개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우수 사례 성공 모델 확산과 벤치마킹을 위해 우수 사례집으로 제작돼 균형 발전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혁신 기술 인증 획득 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참여 기업은 광주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올해 기술 인증을 신규 획득했거나 갱신하는 기업입니다. 혁신 기술 인증은 기술 혁신형 13종과 법정 의무, 조달 가점형 10종으로 기술 혁신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품질 성능 검사비, 인증 수수료 등 전체 비용의 80% 이내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개 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재단법인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았던 2030 교실을 전남 교육 현장으로 확산해 안착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2030 교실 구축 운영 계획의 주요 방향은 미래교육 대비 학교 중심, 통합 구축, 브랜드화 네 가지로 요약되고 교육청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2030 교실의 표준 모델은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교실, 공간에 제한이 없는 교실 등입니다. 교실 안에서 구현할 2030 수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9월 2030 교실 설명회를 열고 교사들이 제안하는 수업 모델을 선정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AI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동해 2025년부터 매년 100개씩의 2030 교실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 남구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어린이집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용 대상은 독립반의 경우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이며 통합반은 6개월 이상에서 만 2세 아이입니다. 시간당 보육료는 5,000원인데 이 가운데 3,000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 2,00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군은 오는 8월부터 시간제 보육 확대를 위해 하반기부터 20곳으로 늘려 통합형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인정받아 전국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각종 공모사업 등으로 확보한 상사업비 579억 원 등을 재원으로 지역 현안을 신속히 해결했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전국기초지자체 1위 달성과 적극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지방자치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종합대상 수상으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이는 북구 공직자 모두가 원팀이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노력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로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힘을 모아 살맛나고 살고 싶은 1등 자치도시 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주시 대표 전통시장인 목사거울시장에서 매주 토요일 캠프닉을 컨셉으로 한 야시장 프로그램 너랑 나랑 밤소풍을 추진합니다. 야시장은 삼삼오오 모여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BBQ존과 시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미리 설치되어 있는 텐트에서 캠핑하는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피크닉존, 개인 장비를 직접 설치해 즐기는 캠크닉존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나주 목사거울시장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이 제6회 섬의 날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행사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프래그를 획득한 남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인 완도 신지 명사신리 해수욕장 1원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의 주 무대가 될 청정해변인 신지 명사신리 해수욕장과 더불어 청해진 유적지, 국내 최초 개관한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 역사 자원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무안 전통시장 황토골 야시장이 개장식과 함께 본격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식에는 김산 군수, 이호성 군의회 의장 등 내빈이 참석해 황토골 야시장의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하고 흥겨운 문화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야시장은 오는 9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18시부터 22시까지 11주간 열리며 특히 7월 20일과 8월 말에는 남도장터 유랑단이 방문해 동동구르무, 솥대타기, 줄타기,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담양군은 2024년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에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현 상시 고용 인원 외 추가 채용 계획이 있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가능한 업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양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 정책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순군은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 시상식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콘텐츠 발굴과 육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전국 지자체 우수 콘텐츠를 홍보 공유하는 자리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크리에이트 더 로컬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종합대상을 수상한 군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만원 임대주택, 백신 산업 특구, 화순천 꽃강길 음악 분수 등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화순의 농특산품을 전시해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방문 민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군청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새롭게 환경을 재정비했습니다. 군은 방문 민원인이 해당 부서와 창구, 편의시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청사 주출입구와 민원실 바닥에 유도 표시 등을 강화하고 민원실 출입문과 가까운 창구 두 개소에 우선 배려 창구를 지정해 영유아 가족, 장애인, 노약자 등이 방문 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민원실을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쉼이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민원 대기 공간의 소파와 민원 서류대 등 쉼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원목으로 일부 리모델링하여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바꿨습니다.
장흥군은 올해 상반기 총 97건의 계약 심사를 통해 1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심사 제도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각종 사업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군은 공사 2억 원, 용역 7천만 원, 물품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계약 심사 전담 인력을 충원했는데 이는 전남도의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 개정 시행으로 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국비 보조 사업 등의 계약 심사 권한이 장흥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강진군은 2024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에게 공직의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여름방학 대학생 공직체험 프로그램은 총 50명의 강진군 출신 대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강진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에서 군정 업무를 직접 체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학비 마련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이 군민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혁신 시책으로 내년까지 지적공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토지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적공부상에는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돼 있는 곳입니다. 군은 과세 대상 항공사진과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지목 변경이 필요한 토지를 선정해 관련법 검토를 마치고 104건의 안내문을 발송해 15건의 지목 변경을 완료하고 이와 관련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JBC 뉴스 현장은 유튜브, 다음 네이버 TV,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고 상쾌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